1세대 프로게이머. 그 오래된 라일락이 얼마나 잘할지를 모른다는. 가랭스러운 거 최근 경기에서 잘했어요. 아, 그 언제 저 8강이었나 4강이었나요? 그때 8강이었다. 이블린으로. 그치, 그치, 그치. 좀 꽤 망칠 때까지만 해도, 아, 이게 날아오르다 떨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또 쭉쭉 올라가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니까, 정말 오래된 선수임에도, 이 선수가 지금 다시 옛날 컨디션 좋았을 때, 잘할 때, 막 이때,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5대5 팀게임이다 보니까, 어떤 이런 시너지가 좀 날 때 또, 특히 정글러가 그런 것들을 라이너하고 호흡이나 이런 그렇죠, 게 워낙 그렇죠. 중요하니까 정글 요즘에 진짜 정글러 싸움이야. 정글러 싸움이에요 요즘 확실히. 그렇죠. 정글러 잘하는 팀이 세요. 그래서 와치와 호진이를 봤을 때는 그래도 와치가 좀 잘하긴 한 나은 모습 안정적인 건 그것도 있고 팀원들하고 호흡도 잘 맞고 라일락 약간 그 LOL의 그 김사깟 같은 김사깟이요? 뭔가 방랑하잖아 그 팀이 있는데 거기서 김사깟이 나와 갑자기 여기 포지션을 막 너무 돌아다니잖아. 탑은 어때요? 탑은 에페 선수가 NA부터 잘 싸워봤잖아요. 경기하면서 3-4회전도 해봤고 그랬는데 에페 선수가 누구를 찍어놓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PL 선수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찍어놓는 스타일은 아니고 지금 메타에서는 라인전에서 탑이 탑을 찍어놓는 그림이 안 나와요. 웬만하면은 그래서 탑은 무난히 갈 거예요 아마. 탑은 결국 정글러 싸움이잖아요. 네, 에페 선수가 확실히 잘하는 거는 원딜 잘 죽여. 원딜 암살하는 건 잘해요 진짜. 탄타에서 자신의 역할 역할이라기보다는 그냥 원딜 암살하는 거에 특화돼 있어요. 다른 면에서는 다른 면에서 오히려 약간 좀 다른 타수가 이렇게 막 뛰어난 모습 보이지는 않아요. 얘기도 들어봤고 경기도 봐도 그래요. 같은 팀의 선수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옆에 선수가 막 한타 때 막 되게 뛰어나고 그런 건 아니래요. 그냥 원딜을 잘 죽인대요. 그래요? 그럼 소드 승리를 예측한다. 약간의 차이로 정글 차이로 소드 승리. 정글 차이로. 저도 1경기를 자 예, 라운드별로 예상을 해볼까요? 1경기를 소드가 이깁니다. 그리고 2경기에 소드가 방심을 해요. 그래서 2경기를 LG아이미 팀이 이깁니다. 그 기세로 3경기도 LG아이미 팀이 이기죠. 4경기 때 소드가 정신 차리고 소드가 이깁니다. 5경기는 실력으로. 뭐야 이거야 이게 뭐야 뭐야 어쨌든 5경기까지 1경기 소드승 2, 3경기 LG승 4경기 소드승 거기까지는 제가 예측할 수 있어요. 5경기 모르겠어요. 차라리 1, 2경기 소드나 이기고 3경기 드리븐골라서 진다는 게 많이 되겠다. 드리븐골라서 귀신같이 다 가지고 3경기 또 할까 드리븐은? 드리븐 글쎄요 안 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서킷 포인트가 걸려있어서 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할 게 아니야. 지금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죠 이게. 역대 NLB 결승 아 이거 봐야 돼요. 역대 NLB 결승도 챔스 결승 역대 봤으니까 NLB 결승도 정리했잖아 제가. 그렇죠. 이야 추억의 이름들 나오네요. 거품 게임단 대 광. 거품 게임단 3대 0 승리. 저 때가 이제 전설의 팀이에요. 그렇죠. 인색이 있던 팀이야. 그렇지. 인색, 미마, 롱판다, 롱판다. 페코 킨시. 페코 킨시. 네. 전설의 팀이에요. 최고 팀이라고. 아마추어 최고 아마추어 최강이었죠. 그렇죠. 네. 세죠. 그리고 썸머 때 이제 MVP 화이트와 펜패스가 나오면서 미마 선수는 2연속 우승을.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올라오면 골든 마우스 된다. 네, NLB 골든 마우스를 잡으려고 했으나 GSG에게. 네. 덜미를. 저때 GS 그 2012 윈터 결승전이 정말 많이 회자됐었던. 하이머딩. 지금도 인구에 계속 회자되고 있죠. 정말 재밌는 경기가 다섯 경기 다 재밌었던. 그렇죠. 예. 그리고. 끝까지 게임 갔다 했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저때 CNTX에 인생이 있었어요. 네네. 마이정그라고 막 그랬어요 그때. 오. 아 있었죠. 있었어요. 근데 그 팀을 상대로 하이머딩거를 꺼내들면서. 그때 그 외국에서 우리 거를 중계하던. ESL TV 중계진은 흥분해가지고 하이머딩거 계속 하이머딩거에 미쳐가지고 그렇죠. 네. 그랬었던 명승부 중에 그 케이블에서 한 e스포츠 명승부 중에 이 5경기가 아, 있더라고요. 네, 꼽혀서 방송에 되기도 했었죠. 사실 그 말이 쉽지 결승 5경기 때 오미드 할 생각을 누가 해요. 아 그리고 나서 저 경기 이후로 이제 GSG가 흩어지면서 MVP로 가고 일부는 일부는 푸우반선 이제 SK로 가고 뭐 이런 식이 됐죠. 네. 그리고 낮은 소드 낮은 실드의 최근 NLB 결승까지. 이제 낮은 소드가 3대 0으로 승리를 했고. 보면 결승들이 다 3대 2 아니면 3대 0이네요.
3대 0 3번 3대 2 1번이네. 똑같이 챔스나 MLB도 명경이는 항상 3대 2고 그러네요. 그러면 내일 결승 3대 2에 3대 2 되면 진짜 재밌죠. 보는 사람도 진짜 손에 땀을 쥐게 되고. 그쵸. 대신 전 좀 취하겠죠가 아니라 술 먹어서 못 보는구나. 맥주 먹어서 봐야 재밌거든요 연기는. 아 그래? 그래서 이제 내일 결승이 여러분들 올림픽공원 K아톨에서 네. 펼쳐지게 됩니다. 결승 얘기 좀 해주시죠. 결승전? 네. 결승전 때 일단 1시부터 티켓을 배부할 예정이고 선물을 되게 많이 준비했어요. 아 퀵뷰 이 말이 안 돼. 아프리카에서 퀵뷰를 얼마나 많이 주셨냐면 천장.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K아톨 수용인이 몇 명이죠? 441명. 441명인데 퀵뷰를 1000명 드려요. 네. 그니까 전장에 그 좌석에 다 들어가지 않은 못 들어간 분들도 그러니까 오시면 거의 다 받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가바이트에서 준비한 것도 다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진짜 맞습니다. 네. 저희가 좌석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좌석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못 들어가신 분들은 밖에서 저희가 큰 디스플레이해서 밖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건데 거기서 이제 나이스게임 TV 출연진들도 몇 명 거기서 같이 섞여가지고 같이 볼 거예요. 일단 제가 거기서 봅니다. 네. 저도 중간에 밖에 나와서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퀵뷰뿐만이 아니라 기가바이트에서도 그렇고 인텔에서도 그렇고 라이엇에서도 네 라이엇에서도 그렇고 준비를 되게 많이 주셨는데 하여튼 최소 물량이 마리스타브 코드 이런 거 말고요. 모자 이런 거 말고는 최소 물량이 400개에서 600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1000개. 그러니까 오신 분들은 무조건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추첨을 통해서 주는 좋은 정품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쵸. 그런 추첨 통해서 주는 좀 좋은 경품들을 안에 좌석으로 일찍 오신 분들 그건 뭐 네, 이렇게 네, 되는 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못 들어가도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을 네, 저희가 수 있어요. 많이 그렇죠. 받아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식 전에 저희가 뭐 미니 매치업 해가지고 저희라고 무슨 노는 것들도 밖에서 준비 많이 했어요. 예, 해서 뭐 간단한 게임들에서 선물 아주 뭐 작은 선물이라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럼요. 예. 1시부터 티켓팅을 하게 되고요. 네. 그 이거 이거 아 그 추적자의 팔목 보드를 준비했죠. 아. 추적자의 팔목 보드 준비했습니다. 입장 티켓이 추적자의 팔목 보드입니다. 네. 네. 물방울도 오르면서 네. 번호 같은 거 매기는 거예요. 번호에 다 네. 새겨져 있어요. 아. 좌석 번호가 다 그거 있어요. 자연동원. 에버랜드 가면 자연동원. 자연동원. 그 내가 나도 모르게 너 빨리 변했어. 이거 아 그게 뭐예요? 어디에 있었어야 되는데. 에버랜드 가면 주는 거. 에이. 에버랜드 가면 이렇게 주는 거요. 진짜. 그거 표 만드는 데 한 26만 원인가 하더라. 엄청 들었어요. 네. 부가가치는 28만 6,200원이요. 28만 6,200원. 네. 팔목 보호대 준비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좌석 번호가 다 있고 왜냐면은 이제 좌석제로 하기 때문에 이거가 없으면 중간에 화장실 갔다가 못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실하지 않도록 이렇게 손목에 찰 수 있게 그걸 이제 1시부터 배부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입장을 할 때 저희가 그 지정 좌석제로 다 하기 때문에 통제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나갈 때는 그냥 나가도 들어올 때는 이거가 다 확인을 해야지만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네. 네. 일단 티켓팅만 배부 받으면 입장 전까지는 뭐 자유롭게 네. 가시다가 네. 이제 입장 시간이 아마 3시쯤 되지 않을까? 네. 3시 입장은 3시부터 시작입니다. 네. 네 3시부터 입장 그때 오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시작을 할 거예요. 티켓팅 자체는 1시부터 일단 구역별로 네. 계속 하루 종일 줄 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뭐 앞에 서신 분부터 잘라서 구역별로 티켓 배분해드리고요. 그분들은 네. 이제 나중에 그 구역 입장 주시려면 그때까지는 자유롭게 저희랑 같이 미니 매치업 같은 거 하면서 오시다가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들 와주세요. 와서 밖에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저희들도 이제 밖에서 같이 보고 같이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그 선물도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일단 기가바이트에서 지금 그 이번 NLB 스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기가바이트 본사에서도 아, 네, 본사에서 만족을 하고 있어서 이번 결승전에 저희도 사실은 신경을 워낙 많이 썼으니까 이번 결승전에 더 보여줘야죠. 그렇죠. 기가바이트한테 어제 또 기가바이트 컴퓨터 당첨자 네 세대 그래서 기가바이트 관계자분들이 장기 계약하시죠 뭐 이런 거 장 아우 진짜 아
힘들어. 어 근데 큰일 났어요. 힘들다 힘들어. 1부가 반 이상이 지났는데 피자가 안 와. 그만 안 올 것 같더라고. 빨리. 야 맛있게라고 했잖아. 아, 빗돌 2부에서 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네. 물이 오른 빗돌 네. 2부에서 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고 아 무료라서 너무 일찍 오기 힘드신 분들은 천천히 오셔서 아, 그냥 밖에서 본다고 발사, 생각하고 그쵸, 네. 그렇게 오셔도 돼요. 마음 편하게 네. 천천히 오시면 밖에 누구누구 있을 거 화진이 있을 거고 저도 밖에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박디랑 그리고 쿨게이 있고 인드라 뭐 그 정도 김치 북김 북김은 진짜 아, 저희 회사 직원도 얼굴 나시잖아요. 네. 다 밖에 있을 거예요. 네. 웬만한 그 직원들은 네. 그렇게 밖에서 그냥 여러분들하고 같이 결승전 볼 거예요. 그럼요. 더운 거 너무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이런저런 장치 마련하려고 했는데 좀 현실상 힘들어서 대신에 기가바이트에서 부채를 또 천 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야 부채요? 네? 부채? 부채에 뭐 써있어요 기가바이트라고? 그렇게 했죠. 부채도 천 개로 줘요? 레어템이 아니 입장인원이 400명인데 부채를 천 개 아 그 쌍으로 부채로 쌍으로 무슨 지나가는 아줌마가 하나 달라고 하겠네 씨. 쌍으로 부침 되지 우리 아들 준다고 킥바라 달라고 에이 사람이 통이 크게 가야 돼 그래서 준비할 거면. 그래서 이제 밖에 근데 요즘에 날씨가 결승전 들어갈 때쯤 되면은 그렇게 막 못 참을 듯한 더위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요즘 좀 나 많이 좋아졌어요. 네, 네. 해가 약간만 딱 넘어가면은 선선해요. 미칠 듯 못 버틸 정도로 덥지는 않으니까 아예 일찍 와서 기다릴 생각이 없는 분들은 아예 그냥 경기 시간 맞춰서 네. 그냥 오시면 예 네, 그냥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약간 더운 건 뭐 감수해야죠. 뭐 어떻게 여름이니까 여름이니까 네, 네 여름인데 추울 순 없잖아요 밖에서. 네.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작년 썸머 결승도 밖에서 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때는 비가 오려고 했어요. 아, 중간에 빗방울 떨어졌어. 맞아. 중간 비에. 예. 중간 비 왔잖아. 예, 예,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우비 쓰고 사람들 막 그랬었어요. 중간에. 저 탈 줄 알려고 했는데. 다행히 저희는 실내에서 하고. 거기다가 밖에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짜장면 시켜 먹을 수 있을걸요? 맞아. 아, 근데 짜장면 누가 시켜 먹어가지고. 챔스 챔스 하면은 다 짜장면 시켜 먹잖아. 맞아 맞아. 그 작골 뒤로 막. 근데 아쉽게도 저희는 아니 내일... 실내 아니면은 어차피 그 밖에서는 그 밖에서는 뭐 밖에서는 보통 되지 않나? 모르겠네. 될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K아트홀에서는 음식물 반입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부분 아, 안 되고 밖은 네. 아니 근데 물은 되겠죠? 물 정도는 뭐 네 그 네. 정도는 그 정도는 되는데 음식물 반입이 안 된다는 거. 짜장면 배달은 사실 한강 고수부지에 앉아서 짜장면 배달 시키면 와요. 예전에 실험했잖아요. 와요? 다른 짜장면집에서 짜장면을 시켰어요. 다른 짜장면집에 왔어요. 화장실에서 시켜도 와요. 어디 화장실 몇 번째 칸? 어떤 중국집에서 다른 종류 시켰는데 여기 어디 중국집인데요? 짜장면 한번 갖다 주세요. 하면 와요. 맥도날드에서 짜장면 시켜도 옵니다. 네, 다 와요. 배달의 민족이에요. 인세킬이 괜히 배달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그러네. 그래서 어디든 밖에서 보면 나 진짜 놀란 게 나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월드컵 공원 막 이런데 그냥 잔디밭 있고 아무것도 땡볕 이 그 거기 전화해서 여기 어느 근처인데 와 와요 와 안 오는 데가 없어요. 예전에 그거 나오지 그 뭐지 그 뭐야 그 장인들만 나오는 거 장인대전? 생활의 달인 아 생활의 달인 장인 대전 난 또 생활의 달인에 어떤 달인 나왔냐면 배달의 달인인데 그 사람은 계곡만 가요. 계곡만 배달해? 어, 계곡에서 짜장면을 시켜. 그러면은 그 통을 들고 산을 막 올라서 거기다 했다 주고 내려와서 또 계곡만 계속 가. 그 그릇 찾으러 가 아니면 일회용 그릇으로 해? 다 찾아가지. 다른 거 배달하면서 그걸 다시 찾아오고 산을 계속 오락내락해요. 와 그거는 한 3배 받아도 되겠다.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대박 대박. 좀 많이 받아도 되겠는데? 체력 막 와 아저씨 한 글자 15,000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만원쯤? 15,000원 해도 되지 그 고생인데. 그러니까 보통 아니 근데 굳이 계곡까지 가갖고서는 시켜먹는데도 나 좀 이상한 거 같아. 아니 근데 차려먹기도 좀 그러니까 된다 그러니까 또 신기해서 시켜먹는 시켜먹는 거지. 여기는 짜장면 배달이 된대. 그게 마케팅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아니 시켜먹을 생각 안 하는데 그래? 한번 시켜볼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거기서 360원 사는 것도 아닌데 봐봐 계곡물 조조 흐르는데 짜장면을 먹는다 상상해보라고 얼마나 맛있어. 그러니까 탕수육에 나는 계곡물 돌줄 필요 없고 지금 바로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여기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 왜 안 오지? 왜 안 와?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끝나고 오겠죠? 아니 그래서 뭐 짜장면은 어디든지 다 배달이 된다는 거.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이 정도입니다. 정말 신기한 야. 정말 별의 별 곳에도 다 LLB 결승 얘기하다가 계곡 짜장면 외국에서 외국은 배달 되는 게 잘 없을걸요? 피자!
그런 거 말고는 네, 우리나라는 진짜 이런 거 되게 잘 돼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 오면은 다 놀라는 게 배달. 보통 추가 요금 받고 막 이럴 걸요. 외국은 그런 것도 다 서비스 일환이다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 아 우리나라에서는 집에서 24시간 안 되는 게 없다. 서울 특히 서울에서는. 그럼요. 외국 애들이 한 서울에 놀라서 다 서울에 사랑에 빠지고 돌아가잖아요. 가기 싫다. 그 가끔 보면 이번에 락 페스티벌이 되게 많았잖아요. 요즘에. 아 많았죠. 유명한 밴드들이 미리 와가지고 한 일주일 한 곳에 놀고 공연하고 가요. 아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몰래 들어와서 한국에서. 걔네 누구야? 뮤즈인가? 걔네도 뭐 일주일 놀다 갔잖아요. 술 먹고 소주가 그렇게 맛있대. 맛있대요? 예. 맛있대요. 걔 누구야? 호주인 샘 해밀턴. 걔도 요거에 빠져가지고 한국 좋아졌다고. 그러니까는 보면은 맥주, 소주, 양주 우리나라에는 보통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잖아요. 맥주는 좀 라이트하게 마시는 거고 소주는 그냥 소주고 소주는 어른이 억지로 권할 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그리고 이제 더 독주로 가면 양주를 먹는데 얘네들은 이 중간급이 없는 거야. 없는 경험을 못 해본 거지. 맥주 양주 이거밖에 없네. 그렇지. 경험을 못 해봐서 거기다가 소맥을 딱 말아주니까 기가 막힌 거지. 빠져들. 우리 키야키야는 술도 못 먹으면서 애기처럼 술집 가면은 콜라 마셔.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애기야 애기. 맥주 먹어요 저도. 500을 시키는데 고민되잖아 얘 때문에. 역시 아니야 그러니까 입술 좀 축이더니 이러길래 콜라 시켜줄까 이러더라고. 근데 콜라 먹어. 그냥 뭐라 해야 돼? 목말라서 계속 물 달라기 좀 그래서. 갈증 날 땐 맥주지. 근데 맥주 먹으면 끼는 못해가지고. 근데 간키랑 술 마셔 술 잘 마셔 간키. 근데 먹으면 그날 끼는 못하니까 짜증나더라고. 그날 그날 끼는 못해서. 아 근데 나는 술을 먹으라 먹을 수 있는데 맛이 없어 못 먹겠다니까 그냥 맛이 없어. 맞아. 내가 봐서 너는 술 못 먹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하여튼. 아 그러니까 술을 싫어해. 빨개지던데 여기 이렇게. 아, 빨개지는 건 뭐 술을 그래도 500 뭐 그런 거 마시는데 한두 번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냥 맥주가. 그래서 아직... 양주가 최고예요. 왜? 양주는 먹어도 다음날 진짜 먹잖아요. 쾌적한 경우 게임할 수 있어요. 최고지 양주. 그래서 비싼 거야. 아, 양주를 근데 많이 먹으면은 다음날도 힘들어. 아 그래요? 뭐든지 과하면. 근데 진짜 비싼 양주를 먹으면 다음날에 확실히 소주나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 다이어트 한다고 닭가슴살 먹는데 닭가슴살 한 10개씩 먹으면 그럼 다이어트야. 그러니까 살찌지. 작년 1월 1일에 친구네 집 아버지 와이드로 털어가지고 양주광도 있거든요. 하, 진짜 다음날 또 깔끔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티셔츠 잭다니. 아, 그러네 그러네. 아 맞네 이 양주야. 네. 그렇게 안 비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이에요. 그 아, 콜라에 섞어 먹으면 그건 맛있어. 맛있어. 제콕. 제콕은 맛있지. 제콕으로 마시면 이거 대짜도 막 두 병씩 까고 그래. 난 술 중에 그래도 그나마 먹을 만한 게 그거던데. 뭐 그런 거 이제 크루저 뭐 이런 거. 칵테일 이런 거? 아, 크루저 같은 거 있잖아요. 크루저는 뭐야? 크루저 아닌가? 병으로 파는 거 뭐 색깔 있는 거 색깔 있는 거. 케이지비 말하고? 아 케이지비 거 그런 거. 아 맥주 이런 거? 네. 칵테일 맥주 이런 거? 아 그나마 그거 약간 판타 만나던데. 그나마 그거 좀 먹겠던데 색깔 있는 맥주. 근데 입맛이 어린 입맛이구만. 어린. 그럼 막걸리 콜라 말하고 그거 되게 맛있어요. 맞아. 막걸리 콜라 사이다도 아니고? 콜라 진짜 맛있던데. 콜라? 내가 옛날에 아 막걸리 내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농아를 갔는데 말이 잔치가 벌어진 거야. 막 헌수 막걸리고 어디서 녹아났다고 막걸리 한 10잔을 주는데 막 아, 뭐 어르신들이 주는데 안 먹을 순 없잖아요. 먹고 토를 한 20번 한 것 같아 진짜. 밤새 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막걸리는 진짜 한 번 좀 위험해요. 한 번 속 뒤집어지면 이게 한 번 이렇게 구토를 시작하면 그 냄새에 계속 나 20번 했어 밤새. 이게 진짜 어르신들이 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장님 주고 막 이러니까 이장 아 못 먹습니다 이럴 순 없잖아. 할아버지 뽀를 대시는 분들이 막 주는데 막걸리가 아, 부모도 못 알아본다. 누가 마침 쳤네. 부모도 못 알아본다. 막걸리는 아 많이 이게 아마 먹으면은 쓴맛이 없으니까 계속 먹어서 취하는 걸 모르고 취해서 그런 얘기 나와. 한 방에 취하더라고 막걸리. 맞아 네, 한 방에 취해. 곡주가 그리고 다음날에 되게 힘들어. 저 다음날 쉬었어요. 누가 속도 되게 아프고 누가 2박 3일 갔는데 소주만 먹는 거보다 막걸리를 취한 게 다음날 더 힘들고. 아 막걸리 되게 싫어요. 노아라라고 해서 근데 막걸리는 근데 막걸리는 그냥 딱 한두 잔 그 정도 먹을 때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지. 콜라 말아 먹어. 그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콜라 말아 먹어도 맛있고. 맛있어요. 달달해요. 술이 한두 잔이 돼요? 한두 잔. 막걸리는 한두 잔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걸리는 한두 잔 딱 마시고 소맥으로 바꿔야지.
막걸리만 계속 달리는 건 너무 무서워. 에피타이저. 난 콜라로 바꾸고. 입가심으로 먹고 소주나 맥주로 물, 바꿔야 돼. 물을 계속 먹어서 이거 희성시킨 다음에 게임을 하나요. 물을 계속 먹으면 좀 나아져요, 물을. 맞아. 술 마신 만큼. 네, 물을 계속 먹으면 돼요. 소주 한 잔에 물 한 컵. 네. 진짜 먹으면은... 술 먹으면 물 엄청 먹어요. 괜찮아요? 네, 훨씬 나아져요. 다음날 숙취도 별로 없고. 어, 그렇죠. 많이 먹어야 근데 배가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아, 배가 확 불러요. 응. 배가 불러가지고 안 되지. 확실히 괜찮아져요, 물 많이 먹으면. 요즘에는 정말 맛있는 게 예거밤. 예거밤. 예거마이스터라는 술이 있는데 그거를 에너지 드링크랑 섞어 먹는 거야. 예거밤. 유형이 있나? 그게 클럽에서 나온. 어. 클럽에서 이제. 역시 유흥왕이야. 뭐냐? 그거 마시면 뭐? 그러니까 더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데 에너지 드링크 때문에 정신은 있고 몸은 취하고 그래서 애들이 이게 좀비처럼. 야 보통 좀 훅 가. 약 빠는 거네. 와 다음날 이제 죽겠다 완전히. 아 약 빠는 거구나. 근데 그렇지도 않아. 아. 이게 환각 증세 그런 건 없죠? 아, 그런 건 없어. 예거밤을 한 두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한 잔 두 잔씩 딱 마시고 술을 그냥 다른 술로 바꿔 마시기 시작하잖아. 새벽 4시, 5시 이런 데도 계속 다들 취해서 눈이 풀려 있는데 정신은 말도 안 되는 거야. 몸은 말도 안 되는 거야. 몸은 취했는데 정신이 자꾸 살아 있는 거야. 오, 재밌겠네. 에너지 드링크로 마신 이거 근데 되게 맛있어. 너 맛있으면 돼요. 응, 맛있어. 진짜 술 맛이 없어. 써. 맥주 진짜 맛있는데. 누나 맥주만 가르쳐 줄게. 필요 없어. 맥주도 맛있는 데가 맛있지. 맞아. 야, 맛있는 데가 맛있어. 우리 그 치킨집 맥주 되게 맛있는데요. 어... 그거 괜찮더라고요. 네. 치킨이 맛있더라고요. 거기 치킨집에 맥주가 그나마 좀 맛있어. 거기는 맥스 맛있어. 생맥주. 그래요? 나는 생맥주는 맛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다른 데 맥주보다 맛있대요. 아니 국산 맥주 못 먹겠던데요. 마야 오줌 만나가지고. 아 된장나게 뭐, 아니야 오줌? 오줌 맛이 어떻게 알아? 좀 그렇지 않아 느낌 좀 그래요. 아니, 오줌 맛을 어떻게 하고 생각이 그렇고 어떻게 오줌이래. 마야 오줌 만나. 근데 그 말 많이 하지. 한국 맥주 너무 에이 맞아 색깔도 완전 된장남이야. 보면 맨날 막 아메리카노 이런 거 빨면서 막 와. 아니 원래 자고 나서 커피 먹는 거예요 원래. 저 커피 먹으면 되게 좋아요. 맨날 커피 먹으면 자고 나서 그 멍한 게 싹 사라져가지고 게임이 잘 돼요. 나도 커피 좋아해. 게임이 잘 돼. 정말 다 게임에 관련돼 있어 너네. 뭐든지 뭐, 게임이 잘 되기 위한 게 필요한 거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 전형적인 겜더. 진짜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 자 1부를 마무리를 하죠. 피자는 네. 결국 1부에 오지 않았고 네, 네. 뭐 LOL 얘기 정말 꽉 채워서 아유 네. 꽉 채웠네. 해드렸네요. 네. 울펍에서 시작돼서 술 얘기까지 LOL 얘기로 꽉 쳤다라고 하기에는 참 쓰러운 얘기들도 많았는데 네네네 내 아, 결승 얘기도 네. 했고 저희가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네요. 2부에서는 피자가 오면은 사실은 맥주 안주로 피자가 또 괜찮아요. 그래요? 술 안주로 맛있다. 피자가 괜찮아요. 그리고 그 숙취로도 괜찮아요. 맥주 먹고 취한 다음날 피자 다음날 숙취로 피자를 먹어요? 네 느끼한 거 햄버거 피자 치즈 이런 거 그런 거 먹으면은 좀 숙취에 도움이 돼요. 버터 신기하네. 네. 기름 기능은 어디서 아 이건 도움 돼요? 그 숙취로 해장술 먹는 사람들 그 도움 되는 거야? 완전 도움 돼. 근데 그게 뭐냐면 언발에 오줌 누기 하는 거지. 아 속이 진짜 쓰릴 때 소주 한 잔을 딱 마시면 쓰린 게 싹 없어져. 그게 뭐냐면 내가 봤을 때 이거 같아. 간이 막 피로하잖아. 그 애를 맛가게 버리는 거야. 아침에 술을 더 먹어가지고 몰라. 근데 그게 쓰린 거를 싹 지워주지 그게 다시 깨면은 또 쓰리지. 아 안되지 안되지. 그래서 내 핸드폰은 쓰리지. 자 1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아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롤 얘기를 꽉 채웠어요. 네. 자 잠시 쉬었다 오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콧구멍 떡볶이 놀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뿅.